귀한 만남을 주셨던 하나님, 3월 한달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에게 붙잡히면 연약한 자들이 강하여지고 부족한 자들이 담대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에스더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규례를 어겨 어전에 나아갔던 담대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에스더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살려고 하면 모든 민족이 죽을 것이요. 자신이 죽고자 하면 모든 민족이 살수 있는 기로에 있었을 때 담대하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에스더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위대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